말 없어. 그냥 보고 싶은데 못 봐서 투정 부리겠지. 응? 뭐가? 안녕하세요. 수미엑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 아픈데 마라탕 처먹은 태훈아. 얼마 안 먹었어. 조금밖에 안 먹었어. 진짜 조금만 먹었어. 다들 나 아프니까 걱정 많이 해주던데. 자주 아파야겠다. 안녕. 잘생겼놈. 잘생겼어? 고마워. 반갑습니다. 아, 뭔 살이 더쪄. 1kg 빠졌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픈 이가 저요. 반갑습니다. 저주 있는데. 알아. 안녕. 애저룩. 반갑습니다. 태훈아 방송국 보고 짰냐? 뭐뭘 짜? 아 질질 짰냐고? 악플 많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악플 많을 것 같아서 안 봤어. 그냥 내 소식만 올리는 거지. 아 그 악플 다는 새끼들 블랙 하는 것도 일이다 일. 그냥 이제 별 타격감이 없어갖고 일단 냅뒀어. 반갑습니다. 블랙하라고? 할게. 형왜 내 기프티콘 안 받아? 기프티콘 뭐 보냈니? 코트르나? 뭐 보냈어? 아픈 건 좋은데 내가 말했지. 아파서 누워있어도 방송 키고 배고파도 먹는 거 방송 켜라. 인생이 인방이어야지.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양배추환. 양배추환? 보냈어? 어 그거 저 뭐야 집으로 배송 한때 했다고 하지 않았어? 배송 안 했어 아직? 기프티콘 보낸 거 같아. 기프티콘 빨리 주문해 버려. 랄프가 플러스 친구로 보내도 된다 해서 양배추환 보냈어. 어 고마워. 먹을게. 양배추환 먹으면 좀 속이 좋아지냐? 고맙다. 양배추환 잘 먹을게. 양배추환 잘 먹을게. 고마워. 위에 좋아? 야무지구만. 오늘 성접창단 할 거고요. 성접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좀 약간 신곡. 예. 아 우리 헬로키티가 또 100개를. 입술 뭐 바르라고? 태훈아는 양배추즙 같은 거 한두 달 먹으면 속 좋더라. 근데 양배추는 한보다는 즙이 날 것 같기도 한디. 어 반갑습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됐다. 오늘 좀 역캠 여자 시청자들이 좀 불안나 보다. 알았어 안 아플게. 아프지 말자 형 진짜. 아 블랙돼서 엄마 아이디로 왔다고? 코트님 어제 인천 갈비집에서 인사했더니 웃으면서 밥밥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소리세요. 저 어제 나간 적이 없는데. 갈비. 아 가만 있어봐. 우리 18일 날 정모하죠. 저기 인천 청라 CGV에서 청라 CGV에서 이제 정모 날까지 4일 남았습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과연 여러분들 통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관 안 가고 여러분들끼리 영화 보면 그것도 웃기겠다.
안 가도 웃길 것 같아 근데. 윤태훈 암살이 날. 노쇼. 노쇼에서 다들 청라 롯데캐슬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와갖고 농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싹 다 그 롯데캐슬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곤봉으로 후드러 맞고 쫓겨나는 거지. 뭐 괜찮은데? 노쇼하면 진짜 영철이라고? 영철 아저씨 이미지 되게 좋아졌던데? 여기저기서 많이 건드려갖고. 오빠 로나 왔어요. 오빠 옆자리는 내 거예요. 그래요? 베리나 사진 보냈던 분이 로나님이죠? 예. 이제 안 믿어요. 예. 이제 코순이한테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 전 그냥 게스트 방송 하더라도 코순이는 초대 안 하려고요. 그냥 BJ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2인계 이후로 이제 끝이냐고? 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제 바이크 여행 방송을 하더라도 여자 팬이랑 같이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참여해줄 사람이 없어. 큰맘 먹어야 되긴 하지. 쌩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잠방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를 다 소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2인 이후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2인이가 너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말해서? 여자들 입장에서 아니 나 그때 뭐 2인이 왔을 때 내가 불편하게 하거나 방구 많이 낀 거 말고는 없잖아. 나름대로 스윗하게 다 해줬어. 술 사왔지. 숙소 잡아갖고 비싼 숙소 잡아가지고 술 사왔지. 내가 다 했잖아. 청소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똥 싼 거 똥 싼 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불합방귀 소리 들려줘. 비음 스윗. 아무튼 이번에 그 병원 가가지고 좀 치료를 했고 그 내가 너무 음식을 빨리 먹나 봐. 음식과 뭔가 좀 걸신들린 것 마냥 너무 폭식을 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천천히 좀 많이 씹고 삼켜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식습관과 안 좋은 걸 다 갖췄지. 그러다 보니까 장이랑 위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래. 현재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마 내가 아프기 시작했던 게 다들 몰랐겠지만 이잉이랑 그때 방송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아팠어. 사실은 밥만 먹으면 계속 트름에서 막 그 음식물 썩은 냄새 올라오고 방귀 하루에 막 진짜 50번 막 넘게 끼고 위아래로 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계속 설사하고 물똥 싸고. 근데 그러고 참다 참다가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간 거야. 너무 힘들어서 난 사실 좀 병을 묵혀놨다가 자연치유되는 약간 아나키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면 병원을 가.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거고 잘 쉬었어요. 잘 쉬고 그러고 이제 약 먹고 하니까 괜찮더라고. 네. 괜찮아서 바로 마라탕 시켰더니 마라탕 시키고 딱 카페 올렸더니 욕 존나 처먹었죠. 네. 댓글 100개 넘게 달렸죠. 죽으래 그냥 나한테. 그러니까 첫 끼를 지금 됐다. 됐어. 아, 이 자꾸 튕기냐 이것도 씨발 또 불안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나 차 한 잔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리나는 따로 있었어요. 전 코로나 걸린 로나였는데 16일에 격리 풀려요. 아, 16일에 격리 풀려? 너 로나 저기 미국 사람 아니야? 너 미국에 있는 코순이 아니야? 맞지? 그래. 아 그래가지고 저 뭐야 오전에 그 한바지 가갖고 야무지게 또 이렇게 아침 딱 먹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좋아지더라고. 딱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마라탕이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서 밥 먹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마라탕 야무지게 먹었다. 욕 뒤지게 먹었지. 내려도 끝이 없네. 근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속 좋아지니까 또 마라탕 생각도 간절하더라고. 마라탕 너무 좋아해서.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양을 줄이면 되니까. 근데 이런 글은 좀 이제 그만 남겼으면 좋겠어. 코트 형이 살 뺐으면 하는. 잠깐만 뒤에 저거 조명 꺼야. 됐다. 살 뺄 때 뭐 도움 됐으면 한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살 뺀 썰이랑 뭐 이런 거 푸는데 이런 거 아무런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바로 엿 먹으라고, 저런 걸 좀 그만 올리라고, 제발 눈치 좀 챙기라고 바로 방금 먹었던 거 그대로 찍어서 인증해줬어. 잘했지? 정성글인데, 아 이게 정성글을 써도 내가 안 하면은 내가 그냥 저런 글을 너무 많이 봐갖고 좀 그래. 잘했다 묵비가. 아무튼 이제 저 이 중요한 거는 폭식하지 않기, 좀 음식 좀 많이 씹고 삼키기,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뭐 안 먹기,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이 어른입니까? 예, 전 어른이죠. 예. 맞아. 나는 목숨에 위협이 생겨야 살을 빼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말았지? 주위에서 자꾸 빼라고 하면 더 빼기 싫어지더라. 더 오기 생겨. 더 오기 생기고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나한테 막 살 빼란 말 이런 말 하지 마 이제. 알았지? 내가 살 테니까. 아우 잔소리 존나 듣기 싫어 그냥. 우리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세요. 예. 살 절대 안 뺄 거야. 진짜? 지금도 자연사로 뒤지실 것 같은데 목숨에 위협. 버스킹도 말만 하고 안 하는 거? 날짜 딱 말해. 아니 이번 달에 할 거야 버스킹은. 그럼 혹시 내가 보험금 내줄 테니까 수령인 나로 해줄 수 있어? 네가 뭔데? 살 빼시란 말은 못하겠는데 마라탕은 그닥 좋은 음식이 아니라서 가끔만 드세요. 더 먹을게요 형님. 예. 내일도 바로 먹을게요. 형님 때문에 한 그릇 더 먹을게요. 아 온성자 천나 있습니다. 예. 아우 그 뭐야 조이스 터졌던데요. 확실히 MC 더 맥스 예 그 기드 뭐였지? 어디에도 어디에도 조이스 터졌어요. 잘 나왔어 조이스. 오늘 노래는 주호의 노래예요. 주호. 주호의 뭐지? 내가 아니라도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난 오늘도 개돼지 특식 먹었다 많이 먹고 배 터져줄게. 그래. 주호요 주호. 그건 뭔 개씹듯보 노래냐고. 아니 이 노래가 그렇게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차트에 이제 반등하고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딱 그 이제 그래프가 살짝 올라갈 때쯤 항상 그동안 성지합창단 했던 것들은 많이 알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난 그 시기에 내가 이제 성지합창단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량주 우량주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주호가 이래. 뭔 바이럴이야. 내가 뭐 가수들 홍보해서 뭐해.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는데. 그때 전화 왔던 뒷광고냐. 아니야 그 뒷광고가 아니라 이제 그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그 임재현 씨 있잖아. 임재현 씨가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내는데 그 임재현 씨 노래 작곡해주는 전담 작곡가분 그 저 이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 그 가수 이수 말고 작곡가 이수. 그래서 작곡가 이수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괜찮으면 성지합창단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노래 들어봤지.
근데 사실 뭐 내 입장에선 노래가 잘 돼야 나도 성접 장단을 하지. 내가 뭐 건방지게 태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야, 그 정도 메이저 작곡가가 어? 저 뭐 이렇게 히트곡도 많이 쓰고 이런 작곡가가 어? 너한테 성접 장단 해달라 그러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나도 조회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사실 그 뭐 바이럴이니 뭐니 뭐 이게 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영광이지. 영광이긴 한데 이제 사실 노래가 잘 돼야지. 어 속마음 돈 줘. 아니 돈 주고 성접 장단 하진 않지. 돈 받고 성접 장단 어떻게 하냐.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돈 받고 성접 장단 한다 그러면 이제 광고라고 이제 해놔야 돼. 광고 표기를 해놔야 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누가 나한테 광고를 주냐. 나 싸이월드 사진첩이랑 다 열렸는데 볼 거 없더라고. 다 나한테 있는 사진들이고 내가 다 지워버렸더라고. 어 벌써 볼 거 없던데? 싸이월드 다시 탈퇴해야겠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주 3일 휴방이냐고. 이게 근데 그 뭐지? 불가피했던 현상? 이건 근데 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나도 사실 수목 금 토 일 일주일, 아까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월화 쉬고 수목 금 토 일을 7시간씩 나도 채우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불가피한 일이잖아. 이게 뭐 아픈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 이거는. 그 자꾸 요즘 그런 얘기 들리더라. 시청자들이랑 싸우지 말래. 왜 시비야? 맞짱 뜨게? 어? 야, 아픈 건 봐줘야지. 뭐 그런 거 같다 억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억까해주면 나로서는 오히려 좋아. 동정 여론 생기잖아. 더 억까해주라. 어. 더 휴방 가지고 더 지랄해줘. 못한 게 왜 불가피야? 이런 비행신. 더 억까해줘. 알았지? 요즘 그 약간 여론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더 까이죠. 존나 까죠. 그럼 이제 여론이 생기니까. 동정 여론이 생기니까. 바로 해 줄게. 이런 비행시. 근데 근데 뭐 솔직히 서럽지가 않아. 여러분들한테 뭔 욕을 먹어도 뭐 사실 서러울 게 뭐가 있어.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이런 점은 또 좋다. 별 얘기에 사사건건 뭐 저기를 안 해. 이제 예전처럼 예민하게 굴질 않는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래 이런 거 말지. 벌만큼 버니까 자꾸 방송시간 줄이네. 좋을 대로 생각해.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제 그냥 무시할게. 뭔 소리인가 싶어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 나도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사람 원래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응? 이 시간에 먹으면 차를 먹던 뭘 먹던 소간 좋지 이시이 걸려나. 그래? 아, 우리도 티소울 세븐 104개 너무 고맙다. 커피 없다게 좋아하게 좋아. 뭔 족같은 리액션이냐고? 반가워서 손 흔든 거야. 안녕, 오늘도 와줬네. 고마워. 내 방송 봐줘서 고마워. 이런 뜻이지. 왜 지랄이셈? 형님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카페 정지 좀 풀어주십시오. 69세 윤태훈입니다. 대가는? 대가 없이 풀어달라고? 나 이번에 보니까 마초킹 치킨 선물해주고 뭐냐 별풍선 300개 싸주고. 헬로키티
어서와. 눈 인사해. 줘. 어? 원래 돼지들이 커피 하는 기가 막히게 우아하게 먹음. 커피 아니야, 이거 차야. 좀 죽이자. 도배 존나시네. 어. 눈 인사. 청계 리액션인데 기분 좋아서 해줄게. 근데 대가 없으면 안 풀어줄래. 카페 아니 뭐 아프리카 정지는 아프리카 블랙은 내가 못 푸는데 카페는 오, 풀어줄 수 있지. 연체구 하나 있는 거야 형. 나 그럼 글 써가셔도 돼. 키우, 그래 키우, 그래. 키우. 아 그리고 카페 뭐야 뭐 왜 이렇게 요즘 글 리젠을 떠나갖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오 어제 50만 명 넘게 들어왔어. 어제 최고치를 갱신했어. 아니 어제 방송도 안 했는데 어제 뭐 있었어? 뭐 있었나? 뭐 왜 이렇게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루나코인 때문인가 보다. 아 방송 안 하니까 욕하러 들어왔다고? 아 진짜? 잘생겨서 재수 없네 저주해야지. 뽀똥! 너무 고맙다. 수익 처맞고 아이고 참견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견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경 반으로 접어버릴까? 응? 큐큐큐큐큐큐 고양이 눈 인사. 아 맞아 이게 고양이 눈인사라 그러더만. 너를 존중한다 그런 표시더만. 그래서 길고양이 보면 눈 마시려고 눈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한테 인사라고 하던데 내 눈을 안 쳐다보던데. 고양이 눈인사래 이거. 고양이 자세하고 눈인사 해줘. 싫어. 싫어. 아이고 헬로키티가 또 100개를. 이야 너무 고맙고. 고마워 헬로키티. 돼지잖아. 어? 고양이가 돼지를 어떻게 보노. 그것도 맞는 말이네. 고양이 자세는 몇 개 리액션이야? 그런 거 없어. 몸 괜찮니? 어 괜찮아졌어. 확실히 수액 맞고 약 먹으니까 내 장과 위가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름에서 냄새 안 나고 그 탄산 트름 안 하고 빵구도 확 줄었어. 빵구 안 꼈어 오늘. 그리고 이제 음식 좀 많이 씹어 먹으려고. 좀 소화시키기 좋게. 그리고 또 좀 폭식 안 하려고. 몸 안에 독가스가 다 빠졌어. 길고양이 안 해. 나 움직이게 하지 마. 고형 뒷고양이 해줘. 비급여 수액 맞았어. 당분간 먹방 금지야. 아니 먹방을 내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약간 야채 많이 먹으려고. 새벽에 야채 먹는 건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냥 저 비건? 비건식을 좀 해야겠다. 다음에 이제 비건식을 좀 할게. 비건 먹방. 양배추 같은 거 뜯어 먹고. 오이, 당근, 양배추. 나 그걸로 배 채울 수 있어. 나 잘 먹어. 뭐든지 잘 먹어.
이상하게 건나 차 먹는다는 거지? 형님? 형? 방송 전에 오늘 밥 먹었지. 오늘은 오늘 모르겠다. 먹방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오늘은 진짜로 방송 끝나고 좀 라이딩 좀 해야겠어. 바이크를 며칠간 못 탔더니 죽겄다 아주 그냥. 바이크 좀 타야겠어. 오늘 방송하고 바이크 좀 타야지. 방송은 안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 카페에다가. 형아 어제 성수 RSG 갔다며. 나 안 갔는데? 뭐 목격설이 그렇게 퍼지냐? 나 가질 않았는데. 여자 생겼지 왜 요즘 바이크 방송 안 하냐고. 나 진짜 여자 좀 생기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도 어제 죽을 것 같아 보이다가 괜찮아 보이니까 보기 좋네. 세상에 배신당한 기분이야. 이 동네 사는 콧박이가 여자 소개시켜준다더니 그 새끼 소식 깜깜무소식이고 시발놈이 그냥 나와가지고 담배나 그냥 몇 대 같이 피고 그냥 그러고 들어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네. 그 이후로 뭐 없어. 여자랑 시그널이 없어. 지금 이잉이 이후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누가 사회적 자살 행위라냐고. 그래? 사람 잃고 싶겠어? 그래?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 같은 놈 만나겠냐? 그래? 고마워. 연락 와. 연락 와서 그냥 뭐 지금 그러니까 그때 집에 잘 들어갔다. 그 연락 이후로는 뭐 서로 연락을 안 하지. 연락할 게 뭐 있어? 자, 이제 이상한 소리 안 해. 너 나가. 노동당사 가는 길 괜찮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고맙고. 만인의 연인은 원래 외로워요, 코트님. 만인의 연인 안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모두의 것이에요. 방제 욕 적지 말라고? 박열에서 코트님 술집에서 봤다는 글은 뭐냐고. 아 좀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오늘은 방종하고 진짜 좀 바이크 좀 타야겠다. 레알로다가. 외로우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외롭죠. 존나게 외롭죠. 예. 저도 연애하고 싶네요 진짜로. 바이크 안 타고 그냥 연애 좀 하니까 바이크를 반으로 좀 줄이고. 이인게이 그날 이후로 방송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졸업시켜서. 아니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좀 그렇지. 방송에 나온 이후로 자기 각자의 저기로 돌아가는 거지 뭐. 방송 본대. 조용하게 방송은 본대. 그리고 걔는 원래 채팅 안 쳤어. 맞아. 그러니까 이잉 이후로 아예 끊겼어. 코순이들이 부담되겠지. 워낙에나 걔가 좀 이쁘게 생겨갖고. 부럽다. 그렇게 생기고도 여친 만날 수 있고. 나? 여친이 없다니까? 씨발 소리 나오게 할래? 씨발 소리 나와 자꾸 그러면. 나 그리고 목소리 좀 돌아오지 않았어? 자기 전에 안 먹어서 그래. 자기 전에 진짜 안 먹으려고. 맞아 씨발 소리 나와. 화면이 이상한데 맞출 생각 없나요? 뭐 화면이 왜요? 화면 뭐 이상해? 이게 이 때문이 아닐 텐데. 식독되지련. 화면이 왜? 괜찮은데? 아, 성지합 창단은 이제 뭐 12시쯤 그때쯤에 시작할 거예요. 예, 1시간 정도 오프닝하고 그러고 시작할 테니까 다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2시 한 10분, 20분? 그때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형 솔직히 존나 인싸인데 시청자를 공감 살려고 존나 아싸인 척 방송하는 거 다 알아. 환멸감 느껴. 좋을 대로 생각해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근데 형 이재백처럼 마라탕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소울푸드 육회랑 황금 올리브나 먹자. 웃기다. 저런 얘기가. 핀 뺄게요. 쉽게 갔고. 머리 모양 좀 잡으려고. 아, 바바샵 한번 가야겠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네.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약 먹고 좀 쉬고 하루 푹 쉬니까 좀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친 못 만들까? 남친 만들자.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정말. 아유. 아 우리 나이제리. 아 왜 욕해 시볼로마. 축구 모르면서 안 쳐가냐고? 별걸 갖다 까는구나. 내 입에서 뭔 얘기가 나가도 그냥 니는 까는구나. 마음대로 해. 아, 오늘 성잡창단 근데 주호 노래가 이게 다들 안 들어본 노래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연습들 해놓으세요. 예,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발 노래를 좀 이렇게 가르칠 거면 노래 숙지 좀 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야, 대훈아, 저는 프로기 때문에 숙지하냐? 저는 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려드릴 때 그때 한번 듣고 저는 머릿속에 들어와요 노래가. 예. 너 역시 방송 준비 상다지. 아니 난 한 번만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오늘 노래가 내가 알기로는 좀 높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예, 랄프가 그러더라고. 형 노래 좀 들으라고 듣고 가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역류성 식도염이 맞나봐.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 거짓말, 네 노래 가사도 다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예. 진짜 목이 좋아지고 있어. 프로 실력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죠? 개 미주? 그저 마라탕이죠? 이런 피해. 자기 전에만 안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걸 내가 이제 느꼈어. 나대지 마. 안 나대. 진짜야. 팩트야. 아 오늘이랑 내일만 방송하면 또 월요일 화요일 쉬는구만. 정말 개꿀이다. 진짜 개꿀이다. 숙지 하는 건 좋은데. 너가 시범으로 보여주는 건 거절한다. 아니 아니야, 내가 또 시범으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또 그게 되지. 개꿀 직업이래. 아니 쉴 때 또 투어 갔다 올 거거든. 사진 많이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그 형광계 야롱이랑 저기 전주 군산 이쪽 전라도 쪽 가기로 했어. 이틀 방송 몇 번 했다고? 벌써 또 어시냐? 이게 맞아? 방송 많이 하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난 이제 억가에 굴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내가 평균 방송치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진짜 이 보라 카테고리 내에서 방송 제일 오래 하는 게 나야.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방송시간 제일 긴 게 나야. 평균 방송시간이 제일 길어. 진짜로 노래 틀어놓고 그 멜론 틀어놓고 이런 사람들 말고 캠 방송 하는 사람 중에서 평균 방송 시간 제일 긴 게 나야. 보면 알아.
나 그 수치를 보고 나니까 근데 그 수치를 굳이 내가 자료화 시켜갖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이거 나 칭찬해주세요 우쭈쭈 하는 거니까 오히려 반감 살까봐 내가 오히려 안 했어.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저보다 방송 오래 그 방송 시간 오래된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예. 방송 킬 때마다 7시간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건 내가 느꼈단 말이야. 이미 반감을 샀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니 왜요? 예. 그건 이제 네 취향이 내 방송이랑 맞는 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취향이 맞아. 채팅창 내에서 그러니까 방송 내에서 우리가 막 티격태격하고 나한테 욕받고 개지랄 떨어도 어쨌건 여러분들 취향이 내 방송 취향이라는 거야. 똥취향. 뭐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그거는. 난 너 같은 음지 방송 똥개시남이 최고다. 이미 우리를 독점했다는 마인드네. 뭔 말이야, 그게? 대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내 방송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닌데. 저희는 인방 취향 소수자입니다. 그렇지. 그럼 나도 내 방송 왜 보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 방송 시간이 길면 뭐 하냐? 직장인들 아무도 못 보는 새벽 자장가 방송인데. 그런 사람들 이제 풀 영상 보잖아. 난 코염 잘 될 때보다 지금이 좋다. 더 편안해지고 다시 떡상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떡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방송하고 싶었다더니 바이크를 더 타고 울고 짜고 휴방 늘리고. 아무리 억가해도 그 억가가 통하질 않는 걸? 왜냐? 평균 방송치 시간을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제일 방송 시간이 제일 많아. 그거는 팩트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가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나 그걸 느껴버렸어. 마저 영원히 음지에서 우리와 함께하자. 그 자료 좀 같이 보자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평균 방송 시간을 왜 따짐? 그렇게 따지면 평균 BJ 몸무게는 미는 초보량인데요. 형 방송은 질리지가 않아. 재미없다 너. 진짜 재미없었다 방금. 간만에 좀 역했다. 저 채팅 저 전자녀 정말 재미없었다. 좀 해라 이제. 아니 뭘 봐봐 또 부풀리기 시작했다. 방송 시작이 정확하게 노래 다 틀고 나서 11시 17분에 방송 시작이었는데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오프닝을 3시간 했대. 과장법 질이고요. 예. 억가를 너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6시 17분까지 방송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하면 어쩔 건데? 어우 지겨워. 재수없어. 비호감이야. 눈땡보려. 아니 왜 내 팩트를 얘기하고 내 자기 변호하면은 왜 비호감이라 그러지? 자기 변호를 한 거잖아. 내가 내 변호를 한 건데 너무 채팅 님 길어요. 님 안 읽어요. 채팅 씨발 8줄 10줄을 쓰시네. 씨발 팬가입도 안 하고. 예.
아, 6시 17분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거는 생각 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형 사랑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일하는 시간 중에서 나도 회사에서 뭐 몇 시간씩 일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식사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동법을 보면은 예? 저는 오늘 밥도 안 먹을 예정이에요. 그럼 식사 시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 밥도 저는 40분씩 먹어. 30분, 40분에 먹방 빨리 끝내 버려. 그 시간 빼줘요? 안 빼주잖아. 예, 똑같은 거야. 예? 아, 여러분들 회사 생활이랑 많이 비교하시길래.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상사들한테 이렇게 주변 회사 동료들한테 이렇게 이지매를 시켜요? 예? 어느 회사가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어느 회사가 이렇게 폭언을 해요? 그죠? 고객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예? 형처럼 60억 벌면 쌉 가능이지, 시발. 말 같지 않으라고 했어. 오빤 밥 먹을 때 돈 벌잖아. 님 밥 먹으면 님들도 밥 먹는 시간 동안 회사 생활 한 걸로 치잖아요. 그것도 저기 돈 다 들어오잖아요. 예. 아, 성지 상사는 그렇다고? 맞아. 그래. 묘하게 설득력 있네. 밥 먹는 시간은 안 쳐요? 급여 안 줘? 랄프야? 아, 너 회사 생활 안 해봤지? 밥 먹는 시간도 급여를 안 줘요? 아, 진짜요? 몰랐어. 그럼 왜 밥 먹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 일하지 그냥? 눈깔 굴려가면서 돈 벌 수 있는 거였으면 난 안 입고 밖에 돌아댕겼어. 밥 먹지 말지 왜 밥 먹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예? 아니 안 먹고 그냥 그 시간에 일해버리면 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 집색이네, 뒤질래? 예? 아니 밥 먹는 시간에 나는 회사에서 돈 주는 줄 알았어. 혼자 맘대로 일하게. 그럼 굶고 일하냐 개똥땡이려나? 아, 노동법이에요 그게? 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 되지만 직대 지원은 해주기도 합니다. 아, 노동법이 있구나. 이번에 지돈 많이 번다고 시위 벌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아, 노동법이 그렇게 지적. 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식대가 나오잖아. 회사에서 밥 사주잖아. 무슨 소리야? 오자마자 개업지 개작 소리 달리 보입니다. 아니 자백이 좌우로 접고 싶게 만드네. 그래요, 여러분들 식대가 나오잖아요. 생활을 인터넷으로만 한 티내냐? 이런 비행시. 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몰라요. 예, 저 끼케 알바만 해봐갖고. 여러분들 뭐 돈 먹, 나는 내 돈으로 먹는 건데 뭐. 고딩코봉이 장래희망 코튜브 편집자인데 정상임? 네. 법으로 4시간에 30분씩 의무적으로 휴식. 아, 이 새끼 주워떠 보면서 웃고 비아냥대는 거 아갈통 죽방 개마렵네. 아니 누가 보면 대단 뭐 또 사실 자유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다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들어간 곳이 회사인데 왜 회사의 자부심을 못 느끼고 무슨 대단한 핍박을 당하는 것 마냥 엄청난 착취를 당하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자부심 못 느껴요? 점심시간 1시간 주잖아. 그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뭔데요? 코트 암살이요? AV 배우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섹스가 하고 싶어요? 더 큰 것도 G8 뭔 개지일할 맞은 소리냐? 네가 밥 처먹지 말고 그 시간에 일하라매.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노동법에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네. 아니 다들 회사 다니고 뭐 공장을 다니건 회사를 다니건 알바를 하건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타의적 선택이 아니잖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1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해봐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라고? 저도 이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난 뭐 이거 뭐 어? 공짜로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여러분들이 소리 끌게요. 예? 예? 난 이 콘텐츠가 제일 좋아 싸우자 싶대지려나. 아니 너도 방송 시간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바꾸고 지랄이냐고. 휴방도 늘리고 줏대가 없어. 아팠잖아요. 야이 애저려나 서울대 병원장도 너보단 워라벨 부리니까 그만해라 제발. 워라벨이 뭐예요? 아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니 뭐 말이 통해야지 씨발. 이거 꼭 클립 따서 올려라 하시려고 앞을 좋으나 박아버리게. 워라벨이 뭐야? 워라벨 삶의 여유? 워라벨이 그 만화 아니야 만화? 라노벨이요? 아 그건 라노 아 라노 눈썹은 눈보다 길게 한다. 윤태훈 다 좋은데 눈썹이 문제야. 아픈 사람이 마라탕을 처먹냐? 아 그건 라노벨이었구나. 아 자유시간 워라벨. 아 워라벨 오케이 새로운 거 알았어요. 워라벨 라노벨 두 가지 알았습니다. 예. 너 진짜 부배냐고. 아 그래요? 링마벨은 오빠 안녕.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화이팅 아프지만. 고마워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늦지 않았다. 경기 돌리지만 이거 시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야 무시해. 그냥 건담만 해라 시입하려나 애형. 형은 해외여행은 안 가? 아, 네 안 가요. 여자친구 생기면 갈게요. 아 맞다 방제 바꿀게요. 예 방제 바꾸고 성지합창 준비하겠습니다. 자 성지합창이다. 회사원 개이들 뺑이치는 거 궁금하면 드라마 미생 시청. 미생? 미생 안 볼게요. 진짜 안 봐줄게요. 예 저는 우리들이 불러서 볼게요. 오늘 떴거든요. 방송하고 바로 봐줄게요. 성지야 잘 보셨네요. 주호의 뭐? 내가 아니라도 28월 진짜 늦게 엄마 많이 없네. 네. 오늘 도전곡 성지합 창단 주호의 내가 아니라도예요. 네. 다행이네. 예, 컨디션 안 좋았으면 오늘도 휴방을 했겠죠. 야 랄프야 나 그냥 왁스 좀 줘봐라. 왁스 좀 갖고 와라 안방에서. 뿌리는 거야 아니면 바르는 거야? 아 그냥 스프레이를 줘. 아 머리 고정 좀 시키자. 아 씨발 머리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머리 얇아서 그래. 머리 좀 그만 만지게. 금방 뿌릴게요. 예. 아 핑 꼽는 거는 너무 쉽게 갔다 그러잖아. 옛 감성 너무 좋다. 이렇게만 개막난이처럼 해줘. 네? 제가 뭐 개막난이처럼 방송했나요? 파마를 해. 이런 비행신. 어 파마? 파마 괜찮다. 약간 그 슬램덩크 송태선 머리. 왜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세요? 알았어. 혼날래?
죄송합니다. 예, 한갑 짓기. 하마하면 머리 많이 빠진다. 날 그대로 피지 마. 그거 살쪄서 그래. 라이터 켜고 뿌려달라고요? 조심하세요. 정지먹어요. 꺼지는데요? 꺼져. 어. 아, 씻고 걸어야 돼? 아, 그래? 어. 오케이. 자, 알림도 보냈고, 저기 그 주호의 그 내가 아니라던데, 요거 이걸 선정한 이유가 이 노래가 앞으로 뜰 것 같대요. 랄프 느낌에. 랄프가 또 자칭 뭐지? 너가? 발라드 감별사? 똥발라드 감별사. 똥발 감별사. 예. 똥발라드 감별사예요. 랄프가 차만 타면은 우리끼리 이동할 때 아, 발라드 존나 들어요, 이 새끼. 그래 가지고 예, 랄프가 죄송한데 이미 떴고요. 이 노래 이미 떴어? 이미 차트인이에요. 이미 차트인이야? 예. 예. 아무튼 앞으로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요. 예. 근데 사실은 성접창단 노래는 누가 고르냐면은 흠이랑 랄프가 골라요. 예, 이제 애들이 정해준 거 전화 하는 거고. 예. 자, 일단은 들어봅시다. 저도 처음 들어요. 예. 다슈라는 스프레이 있어. 그거 털모 전용 스프레이야. 일반 스프레이는 모공을 막아서 염증 혹은 머리가 빠진다. 다슈라고 탈모 전용 쿠팡에 바로 뭐 어쩌라고? 알겠어. 어, 바로 안 써줄게. 다슈? 바로 불매운동 해줄게. 어, 모공 더 막아줄게. 모공을 막아서 스프레이가 이게 좋았던 거구나. 다슈? 난 무조건 가습이야. 어. 모공 막아줄게. 어, 빡빡이 대줄게. 자, 오케이. 웃어? 예. 웃겨? 예.